휴게소 테마 러브벤치 공원 달려라 KOKO 덕평자연 휴게소는 넓은 공원이 있는 자연이라는 컨셉과 수도권 서울 경기권과 인접하여 가족 앤드 연인 고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특성을 반영하여 강아지 파크와 사랑을 주제로 한 러브벤치를 설치하였다. 특히 사회계층 변화와 더불어 반려견 동반 고객이 증가함에 따라 휴게소 내 강아지 진입이 불가능한 것을 차감하여 반려견 고객과 앞으로 반려견을 키우고 싶은 고객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애견 테마파크 달려라 코코. 국내 최초 애견 테마파크로 애견에 대한 기원, 역사, 특징 등을 배우고 독스포츠 도그 스포트 공연도 관람할 수 있는 애견 체험 학습장, 함께 온 애견과 함께 목줄을 풀고 자유롭게 뛰어놀고 휴식을 취하며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 애견 놀이터가 있다. 러브벤치 공원. 사랑을 주제로 다양한 이색 러브벤치 13종이 휴게소 전역에 설치돼 있어 가족 연인들의 포토존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찾아가는 재미를 선사하고 있고 야외 폭포 중앙에 러브가든을 조성해 아름다운 풍경을 제공하고 있다. 덕평 자연휴게소는 인간과 자연을 중심으로 마음까지 편안하게 해주는 친환경적인 휴게 공간을 창조하여 다시 찾고 싶고 머물고 싶고 꼭 한번 둘러보고 싶은 생활 휴식 공간으로 다가오고 있다. 편의와 환경의 소중함을 최우선에 두고 인간의 삶 중시와 자연과의 조화를 근간으로 하여 사람, 자연, 공간이 함께하는 맛과 미소의 공간, 고객과 함께하는 문화와 환경이 숨을 쉬는 새로운 휴게소를 가꾸어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고 자아 실현의 장을 만들어가고자 조성되었다.